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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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은 약속이다. 첫 번째 실패 벌칙입니다. 오늘 건강데이야. 어, 오 마이 갓. 초코우유처럼 보이긴 하네. 가자! 타이 타이! 나 따. 고이다 못했어. 다시 갑니다. 오케이 끝났어. 야, 한 마리 끝내자. 한 마리 끝내. 됐어. 자 설득 시작. 다시 갑니다. 코렌틴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라이미라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밀레시앙 아직 안 끝났어? 라이크미 라이미라크니의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곳이죠. 아주 좋은 곳이죠. 조용히 성찰할 수 있는 고에서가 좋다. 와인 저장고도 마음에 든다. 신도들의 이름이 줄줄이 다 말하네. 밀레시아님께서는 버팡쳐서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아니 버팡청이면 고에서 아니겠습니까? 망소님이 어서오세요. 자 버팡청 척을 지려고 하시는지. 왕당파처럼 모인 버팡청파분이셨던 겁니까? 우린 정말 곤란해져. 어? 슬슬 넘어옵니다. 버팡청 일을 도와주신 적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독실한 신자들 다시 자주 한다 들었는데 그 자원봉사 일이 가능한 시간대. 아니 자원봉사란 자고로 밤늦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전부터 오후까지란 말이야.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 아 틀렸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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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여기서 두 번 실패하면 어떡해. 이렇게 다음 거 칡즙입니다. 네. 야 색깔 봐. 다 와 하나 그 자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 끝났나? 어떻게 우리 법항청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다 깨고 계신 거죠? 이것 덕분이다 이 자식들아. 이 녀석들아. 즙 때문이다 즙 때문에. 왕당파에 심어도 이중첩자입니까? 역시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코렌티님이시군요. 어우 잠깐만. 저희들이 주제넘게 당신을 막아선 거 밀레시아님. 자 이렇게 속이고 들어가나요? 그저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그 한마디. 그 점을 명시해가지고 오늘 안을 뭐야? 얘는 또 뭐죠?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나 싶었는데. 새로운 캐릭터네? 귀한 분을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두면 예쁘고 어디에 쓰냈습니까? 초대한 손님을 정중히 모셔야 한다는 거 어른아이도 다 한다. LA의 LA윈의 오른팔 호위병. 어우 야 멋있다. 호위병 마르헤드라고 합니다. 이런 놈들에게 발목 잡이 곤란하다. 이쁘다. 공식적으로 항의 서신 보낼 거다. 역시 민원 넣으면 짱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공중정을 따라오시죠. 에레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뚫렸다. 아 깼다. 건강한 칡즙 덕분에 건강이랑 교환했다. 킹감 민원. 자 갑시다. 아 깼네 드디어. 뭐야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렇게 생겼냐? 니들 뭐야? 뭐야 새로운 캐릭터들이 생겼어? 얘는 뭐야? 왕당파 귀족. 왕당파 중도파. 중도파 왕당파 버파. 중도파는 뭐야? 갑시다. 여기네요. 루엘린도 있어? 오랜만이다? 얘는 알지만 아는 척하면 안 되죠? 서로? 자,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에레웨인. 언제나처럼 와줬구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부탁하고 싶은 거.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은 게 불렀다. 앉아 앉아. 이거 페일 떠야 돼. 야! 자, 놀림이 뻔히 보이니까요. 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집 두 개 먹었다 이 자식아. 빨리 와서. 자, 발언을 좀 더 삼가해주세요. 자, 지도자로서의 성숙함이 살풋 배현한 것 같다. 힘이 필요하다. 아, 이거 빼? 아, 안 빼도 되겠지? 자, 오늘 널 부른 건 방금 말한 건 관련이 있다. 뭐죠? 무조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다. 아, 완전 그냥 반대파. 공식 탄원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반대한 목소리 있다. 왜? 납치 사건이라고? 공통점을 가진 이들만 연속 납치라고? 하이미라크! 로젠파이크 하이미라크에 대해 알아? 이것도 또 선택지가 있네. 하이미라크 당연히 들어봤지. 3주 신중함이 그렇지. 자, 아튼시미 아래 에린의 사랑과 평화 자유의 교리. 사랑과 사평자라 사랑과 평화 자유 라이미라크. 이렇게 하면 돼. 울라드르게 대중적으로 라이미라크다요. 어허. 극소수의 신도들이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보자 한번. 야, 이미 두 개 먹었어. 어차피 님들 그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두 개 먹었다고. 이미 40% 넘었어 실패율이. 하이미라크 전부 교단 신도들이다. 확실히 하이미라크 교단을 왕당파 세력을 만들기. 어허. 법황청 하이미라크. 아, 교단에 또 분파가 있구나 이게. 에헴. 엘에 널려져 밀레시엔과 함께는 더 할라 이럴까. 좀 더 나은 왕이. 엘에민 표정 나빠졌죠. 국왕으로서 정식 요청을 하려. 야, 국왕 수줍이 비싸다. 어? 국왕한테는 여기 이거 공무원 그거라서 좀 더 비싼 거 아시죠? 설마 싸게 주시는 거 아니겠죠? 물론 받아들여 주시는 거겠죠? 어허. 소리하지로 않기로 했다. 좋아. 이용하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돈만 주십시오. 수주금만 주십시오. 하이미라크. 자, 르웰린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해도 난 르웰린은 초어면이겠구나. 르웰린? 모르는 척 보소? 모르는 척 보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뵌 적이 없어요. 후후. 야, 이 뻔뻔한 거 보소, 얘 얼굴. 철면피. 호위병. 마레드는 호위병이고요. 신시엘라크 가문의 장자 르웰린 신시엘라크.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구나. 순수한. 오케이. 둘 다 신뢰하고 있네요. 하이미라크 원정대 시네이드. 짜식들 정치적으로도 좀 할 줄 아네 이거. 네, 밀리엔이 안녕하세요. 잘 가요. 빨간 토끼신 어서오세요. 벌칙을 보니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기선제압. 매수합시다. 뭐라고? 그거 좋은걸? 뭐라고? 일단 일반적인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아군을 지은 대표 제목 아닌가요? 단어의 어감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뭐지? 왕당 지지파가 아니야? 뭔데? 중도파 신하들 법황청을 설득하자. 설마.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자, 다크 하프님 어서오세요. 야, 설마 방금 전에 본 걔네들한테 설마. 제발요.
그런 거 하지 마. 미리 귀족들을 설득하자. 제발. 제발. 자. 절대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설마 이 정치 싸움에 설마 나까지. 아 제발 얘들을 또 설득해야 돼? 아 팽팽한 긴장감. 취임의 지루한 일이다. 설득을 해야 한다. 아까 하임이라크 교단 사건을 맡은 왕국의 공인 원정대를 출범하고 당신을 원정대장으로 발표한다. 나를 원정대장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어두운 하늘 한가운데 밝게 빛난 샛별 같은 가드입니다. 멋있다. 자. 오, 자,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양한 귀족들과 대화를 해보자. LA인에게 우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법황청 귀족 얘기 설득하기. 자 얘기해봅시다. 저의 품격과 화려함이 딱 맞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당파분들께 노여워하시려나? 대화해보기. 자 좀 더 신경 쓸 거 있다. 얘 약간 미적인 곳에 약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요. 독특하면서도 좋은 향을 풍긴다. 좋은 향 기억나. 어허. 향수를 잘 쓴다. 향수 키워드. 향수병들. 오케이. 아 여기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얘기를 일단 들어보는 겁니까? 귀족을 설득하라면서. 어우 법황청 치고 되게 패션이랑 무기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새로운 거래처.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다. 저리 가세요. 이 자식이? 어?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딴 애 말해보자. 법황청파. 왕당파. 어허. 낡은 책 한 권. 수상한 거래. 장부가. 얘는 왜 장부를 하나 훔치냐? 막 나한테 협박하네? 여기 장부를 건네드릴 테니 장부의 주인님께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알겠어 알겠어. 얘도 한번 말해보자. 중도파. 먹을만한 거 없나?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번씩 다 말을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용건이 뭡니까? 밀레시안. 연인 말고는 다른 여성분과. 어 여캠에 이렇게 또 반응하는구나.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분이다. 사모하는 사람이 법황청하고 친밀하게 있다. 아 왼쪽에 있는 그 사람 아니야 혹시? 짧은 금발 단정한 예 남생 예보 빛나는 말 왼쪽에네. 왼쪽에네. 이거 쉽네. 자, 당신 부탁을 받고? 그렇군요.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던군요. 가슴 아픈 사랑을 또 잘 받았다고 전해주십시오. 어, 야 손수건 안 줬다고 불만을 안 표해? 어, 좋은데. 얘도 한번 일단 얘기 잘 전달해주고 조그만 상의 향수. 아 이렇게 톡톡톡하네. 아 뭐야 쉽네 이거. 안 어렵네. 야 이건 퀘스트 수준이 아니네. 그냥 왔다갔다 하면 끝이네 이거. 얘한테 향수를 주고. 어 자 향수병 내밀어봤다. 향을 맡아야 될까요? 고급스럽네요. 어 당신 밀레시아는 어떻게 알아보냐 근데. 어떻게 할까나. 약속의 표시로 자요. 직접 키운 꽃으로 장식한 꽃다발 드릴게요. 꽃다발. 설마 이 꽃다발을 먹진 않겠지 네가? 일단 얘기해보자. 허전한 느낌이 든다. 아 얘네 얘가 꽃다발이네.
이거예요. 와, 센스 넘칠까. 할아버지가 쓴 책인데 기사를 꿈꾼 생도들에게 아주. 오, 또 이상한 찌르기의 정석? 읽을 순 없네요. 전직 왕실 친위대 수장인 인퇴한 다음에 노하우를 썼다. 오, 왠지 예 같은 느낌인데? 자, 얘 말해봅시다. 몸에 좋은 걸로 챙겨서 나중에 저택으로 돌아가 있다.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얘한테 가볼게요. 장부가 얘 같은데. 은밀히 입수했다는 수상한 장부를 보여줬다. 아는 이 내용은 본 건가요? 그쵸? 왜 당신한테 있는 거죠? 돌려주세요 그거. 자, 손에 들리고 계신 건 무엇인가? 무슨 명단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호, 팔랑팔랑팔랑 다 봤네. 아, 다 봤어 다 봤어. 야, 협박 보소. 어? 제발 그것만 비밀로 해주시면. 얘네들도 가만히 있을게요. 장부 제발 돌려주세요. 루엘린 협박 보소. 어? 왕당판 녀석들. 뭐 이거 하는 게 어렵지 않네. 손녀딸 교본. 고마워 밀레시안. 이번 뿐이야 다음은 없다네. 불만을 표하지 않을 것 같다. 만드레이크를 통으로 뽑았다고? 만드레이크를 먹는다고 설마? 아, 속이 안 좋아서 만드레이크. 아, 아니구나. 얘한테 과자를 받는 거구나. 귀엽다. 오. 자, 그래, 과자를 쟤한테 줍시다. 왔다 갔다네, 이거 왔다 갔다. 자, 마레이 최고단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로즌제님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 꼬르륵 꼬르륵 과자 세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오, 자네 정말 대인 배로구만. 야,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져가서 먹네. 내 이은행 잊지 않겠네. 오케이, 로제는 곧 만드레이크 한 잔. 자,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요. 오호, 만드레이크 던져주면 좋을 것 같다. 크, 쩔었다.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이 촉감은? 감사합니다. 그분의 뜻에 보탬이 되어드릴게요. 이럴 거면 니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다 서로 쌤쌤이고 좋지 않았을까, 얘들아? 자, 이제 퀘스트 끝냈고. 에이, 별 수 없지 뭐. 한 시간밖에 안 있으니까 아직 일단. 비관 연습이지 않습니까? 루엘린 뻔히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겁니까? 자, 여러분 잠깐, 의외의 적성이 맞는 걸지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아, 수월하게 대화할 수 있다니. 자, 이제 연회장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 시간.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연회장으로 갑니다. 가볼까요? 갑시다. 자, 연회장. 오, 사람 많죠? 엘레베이터 서 있는 쪽으로 가보자. 아, 여기? 너무 눈에 띄는데? 저기 좀 봐! 밀레시아님께서 오셨다!